자, 파슬리 잡을 곱게 다져 주시고. 이거를 물기를 짜 줘야 돼. 그다음에 이제 계란 흰자를 좀 다져 주세요. 이걸 너무 많이 넣으면 좀 그렇게 집어넣고, 그 다음에 양파차, 파슬리차, 마요네즈, 그 다음에 아까도 했지만 피클 주스를 여기도 좀 넣어주면 농도 조절과 맛이 좋아요. 그 다음에 레몬 주스를 약간 넣어줘. 식초하고 또 레몬주스의 차이가 있어. 향긋, 약간 향긋하다고 할까? 그 차이가 좀 있어.